자, 또 10분이 지나서 다시 합니다. After seeing Brent, 자, 브렌트를 만나고 난 후에 I met with Foss and suggested that. 자, 나는 만났습니다. 누구랑? Foss랑 만났고 제안했습니다. That 이하를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he 했죠. 그럼 he는 누구야? 선생님 항상 앞에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요 he는 Foss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Foss입니다. 지금 문제는 아니야. 자, 만났고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제안했어요? 그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to lose 이를 말이죠. 너무 많은 것 그래서 머칭에서 명사처럼 쓰였습니다. If Brent were deprived of the chance to see if he had the right stuff to become a pro golfer, he would never know if he could have been successful. 자, 만약에 브렌트가 아들이죠, 그죠? 브렌트가 빼앗긴다면 이렇게 빼앗긴다면. deprive는 deprive A of B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A에게서 B를 빼앗답니다. 빼앗다, 박탈하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야? 이 A가 앞으로 나가서 주어가 되어버렸죠? 수동태가 됐습니다. 그럼 뭐야? A에게서니까 A가 빼앗기다가 되겠죠? B를, 그죠? 만약에 브렌트가 빼앗긴다면 뭐를? If the chance 기회를 가능성 potential이 바뀌었어요. 자, 어떤 기회입니까? To see if 자, see if는요 항상 이때 see는 알다입니다. 알다. if는 인지 이 말이죠, 그죠? 같은 표현 whether 쓸수 있겠죠? 인지 아닌지입니다. 인지 알 가능성 알 기회를 빼앗긴다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뭘알 기회? He had the right stuff to become. 자, 그가, 자, 여기서, right stuff는 뭐 필요한 자질, 이런 뜻입니다. 필요한 자질. 자, 필요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볼 기회인 거죠. 자, 어떤 자질입니까? 될, 뭐가 프로 골퍼가 될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만약 브렌트가, 빼앗긴다면 그 기회를, 자, 뭐할 기회, 알 기회, 인지, 그가 필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자, 뭐가 되기 위한, 프로골퍼가 되기 위한, 프로골퍼가 되기 위해서 그가 필요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그런 기회를 만약에 브랜트가 빼앗긴다면, he would never know, 그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뭐를? If he could have been successful. 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whether죠? 뭐죠? 있는지. 자,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죠. 저기서 he는 누구예요? 계속해서 he가 요 he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요 he죠? 자, 그 he는 누굽니까? 브렌트네, 그죠? 왜? 자, 여기 주절이죠, 주절. 주절에 나와 있는 he는 무조건 부사절에 있는 요 주어죠, 그죠? 무조건이라고 했는지 그렇지만 어찌됐건 자 그리고 요 히는 요 히죠 그죠 이 히가 이 히면 이 히는 브렌트니까 요 히도 브렌트가 되는 거죠 그죠 자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맞아요 계속 브렌트입니다 he would then hate 자 그러면 그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수 없게 되겠죠 시도해 보지 않으면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역시 브렌트가 그의 아버지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헤이트는 증오하다는 뭐 때문에? 아, 뭐 동안에? 그건 동안이네, 그죠? 뭐 동안? The rest of 나머지 동안입니다. 나머지 뭐뭐의 나머지죠? 아니, 나머지 뭐의 나머지? His life 그의 삶의 나머지 그 나머지 그의 삶 동안 자, 뭐 때문에? Depriving him of this opportunity 자, 빼앗은 것 때문에 이렇게 또 for는 이유입니다. 자, deprive 나왔네요, 그죠? Deprive a of B니까 A에게서 B를 빼앗더니까 그에게서 이러한 기회를 빼앗은 것 때문에 이 말이죠. 평생 동안 아빠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what was worse? 자, 더 나쁜 것은 what was worse? 더 나쁜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느 게더 나쁘냐 이 말이기 때문에 what 대신 뭐 which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which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두 개입니다. Which A over B. A or B. 그래서 어느 게둘 중에 어느 게더 나쁘냐 이 말입니다.
자, 무엇이 더 나쁜가? 또 어느 것이 더 나쁜가? 뭐 또는 뭐 중에서 가능성, 어떤 가능성? 역시 명사 뒤에 오브 와서 ing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약간의 돈의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자, 뭐함으로써? 지원함으로써 그의 아들을, 자, 아이들이 골퍼가 되는 돈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의 아들을 지원함으로써 약간의 돈의 위험을 감수하는 가능성, 또는 이때 오브 ing, 오브 ing 이렇게 나란히 여기도 오브 걸리는 겁니다. 또는 그래서 오브 앞에 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run the risk of 뭐뭐의 위험을 감수하다면, 이렇게도 위험을 감수하다, 이렇게도 위험을 감수하다면. 자, 위험을 감수하는 가능성, 무슨 위험? 그의 아들의 평생의, 자, lifelong, 평생의 증오, 미워하는 거죠. 평생 동안 미워하는. 자,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가능성,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쁜가, 이 말. 자, to his great credit, Foss did an about face and made what I think was the right choice. 자, 그의 큰 칭찬, 이때는 칭찬입니다. 여기 credit이 동사로 쓰이면 칭찬은 credit은 뭐 입금하다 이런 뜻이고 입금하다 또는 뭐 입금하다 뭐뭐의 공을 돌리다 이런 뜻도 있는데 자, 그래서 칭찬할 만하게도 이 말입니다. 그리고 his는 뭐냐? 이 주절에 있는 주어죠, 그죠? 주절과 이거 투부정사 군대 주절과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구에 있는 요 히즈는 뭐겠어요? 투부정사구 아니 전치사 투죠 그죠 전치사 투자 전치사 군대 요 부사구에 나와 있는 이 대명사는 반드시 주절에 있는 명사죠 그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그죠 계속 브렌트였는데 지금 force 아빠로 바뀌었죠 자 칭찬할 만하게도 force는 didn't about face about didn't about face는 각주에 나와 있지만 뭐 태도를 바꾸다. About face가 뒤로 돌다. 180도 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자, 그래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made what I think was 보세요. 자, 관계 대명사 있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또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뭐야? 삽입된 겁니다. 자, 그래서 what was the right choice? 올바른 선택인 것을 했습니다. 즉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5번 되겠습니다.